7.3 섹션입니다. Difference of two mean, 이제 두 평균 사이의 차이점을 보는 거예요. 먼저 7.3.1 Confidence Interval for a Difference of Means. 이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같이 보죠. 어떤 예제냐니까 embryonic stem cells, 배아줄기 세포입니다. 배아이고 줄기고 세포예요. 배아줄기 세포가 심장 마비를 경험한 환자들에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그래서 양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양들, 심장 마비를 겪은 적이 있는 양들로부터 양들 무작위로 일부 샘플을 뽑았어요. 몇 마리를 뽑았느냐니까 9마리씩 뽑았습니다. 총 18마리네요. 18마리를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배아줄기 세포 치료를 한 양들이고 다른 한 그룹은 치료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일반적인 치료 방법으로 쓰겠죠. 자, 그랬더니 일단 N은 둘 다 9가 되고 평균 심장 줄기 세포를 치료를 받고 난 뒤에 심장의 활동 능력을 측정하는 한 가지 방식인 하트 펌핑 캐파시티, 심장이 한번 딱 뛸 때 피를 쫙 온몸으로 이렇게 뿜잖아요. 그것을 이제 하트 펌핑 캐파시티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캐파시티 용량이 증가가 되었는지, 그만큼 심장이 건강하다 그러면 한번 심장 박동할 때마다 피를 온몸에 전달하는 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뿜어내는 힘과 용량, 힘이 더 증가되겠죠? 했는데 그 결과 ESC 그룹은 3.50, 평균 3.50 정도의 증가가 있었고 컨트롤 그룹, 치료를 하지 않은 그룹들은 -4.33, 그러니까 더 병세가 악화된 거죠. 심장 능력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그룹 각각의 스탠다드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 5.17과 2.76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그룹 사이의 차이점은 7.83이 됩니다. 그림으로 본다면 이런 그림이 되죠. 그래서 저 치료를 받은 ESC 치료를 받은 그룹들은 좀 변이가 커요. 편차가 크고 그리고 평균값은 약간 3.4% 정도 평균, 여기서 평균이 만들어졌네요. 그리고 컨트롤 그룹, 치료를 받지 않은 그룹들은 서로 간의 표본들 간의 변이는 베리언스는 작습니다. 베리언스는 작지만은 다 좀 하락하는, 심장 능력이 하락하는 그런 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이러한 차이가 유의미한 차이인지 아닌지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 유의미한 차이인지 아닌지 보려면 먼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스탠다드 에러를 구해야 되겠죠. 스탠다드 에러를 구할 때 모집단의 어떤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알고 있으면 이전에 마라톤 경기, 그죠? 마라톤 같이 이미 2006년도에 평균 표준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알고 있으면 그걸 쓰면 돼요. 그걸 쓰면 되는데 그걸 우리 모르잖아요. 모르면은 요 방식을 씁니다. 요 지금 시기에요. 근데 요것도 모르죠. 요것도 모르니까 요거 대신에 표본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샘플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써서 요 SE를 구합니다. SE를 구하는 방식, 요렇게 구하는 방식과 이전에 마라톤 경기에서 구한 방식으로랑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E를 구한 값이 얼마냐 하니까 1.9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자, SE가 나왔으니까 이것분의 1.95분의 그리고 좀 전에 봤던 7.8 얼마였나요? 그것을 나눠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이 어떻게 되나? 7.83이네. 요걸 나눠주게 되면은 나눠준 값이 결국 Z 스코어가 되거나 T 스코어가 되죠. 그죠?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마찬가지 요 한번 나눠줘 볼까요? 7.83 나누기 1.95. 7.83 여기다 적죠. equal 7.83 나누기 얼마였나요? 1.9였나요? 1.95 equal 하면은 4가 나왔습니다. 4라고 하면은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큰 T 스코어가 어떤 Z 스코어든 4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그 T 스코어가 4만큼 떨어져 있으면 어떤 널도 다 리젝트가 되죠. 그죠? 어쨌거나 실내 구간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실내 구간 95%의 컴피던스 인터벌로 그리고 자 TA 그 T 스타 A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금 표본 수가 9개잖아요. 9개니까 9-1에서 8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T 디스트리뷰션의 T 스타 밸류 뭐라고 표현할게요. T 스타 밸류는 2.31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어떻게 이렇게 넣었냐니까 요거는 T 테이블이 있어요. T 테이블을 보시면은
지금 DF가 8이잖아요. 8인데서 95% 신뢰 수준이니까 95%니까 97.5를 봐야 되겠죠. 그죠? 양적으로 2.5, 2.5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극과 이 8이 만나는 게 요지점입니다. 2.306이죠. 반올림해서 2.321이 됩니다. 그게 2.31 여기 나와 있는 이 값이에요. 그렇죠? 그럼 2.31 곱하기 1.95 한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평균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것이 실제 분포되어 있는 글이죠. 그죠? 그러니까 T 스코어, Z 밸류나 T 스코어, 둘다 구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죠? 비슷한 방식으로 갑니다. 요 값이 조금 Z 스코어보다는 조금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이게. T 스코어죠, 사실은. 자, T 스코어나 Z 스코어나 어떤 걸 어떤 간에 또값 차이는 별로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3.32와 12.34 여기에 그러니까 뭐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그저 치료받은 그룹과 치료받지 않은 그룹 간의 차이, 그죠? 차이. 그러니까 심장 박동 능력, 심장 이 펌핑 능력의 차이가 위치할 확률이 95%라는 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95%의 컨피던트로 줄기세포 치료 방식이 환자의 심장 펌핑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죠? 그 능력이 대략 얼마나 향상시키느냐니까 3.32%에서 12.34% 사이 그죠? 3.32%부터 12.34% 사이의 수치로 심장의 활동 능력을 향상시킬 확률이 95%이다. 이 말이죠. 그죠?